자, 이번 시간은 건축물의 이제 규모와 관련해서 건축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이제 면적하고 높이, 그다음 이제 청수와 관련해서 각각 이제 건축법에서 이제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관련된 면적과 관련해서는 대지 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 그리고 바닥 면적, 건물의 이제 옆 면적, 뭐 여기 이제 네 가지 면적과 관련해서 정하는 기준이 건축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된 이제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해 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대지 면적과 관련해서 나 있고, 건축법에서는 이제, 대지라는 이제 표현이 나 있는데, 건축을 할수 있는, 토지와 관련해서 토지를, 건축법에서는 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과 관련해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이때 이제 법적으로 대지가 되고, 이와 같은 이제 대지 면적 산정과 관련해서 기준은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이 되어 있는데 주로 면적을 산정할 때 단면을 자른 면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정하는데 이때 단면의 방향이 수평이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단면을 자른 부분을 빛을 투사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의 면적이 투영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빛을 투사해서 그림자 분이 나오면 여기 그림자 분의 면적으로 해서 산정하는데 이와 같은 이제 방식을 수평 투영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이제 수평 투영 면적은 이거는 다 일반적으로 도면상의 이제 면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도 각각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설계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하고 대지 면적과 관련해서는 지적도나 임야도 이와 같은 이제 도면상의 면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은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그 대지 면적 안에 소요 너비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하 있는 대지 때는 뒤에서 하겠지만 건축선을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건축선이 후퇴가 되면 후퇴된 부분 면적 이 부분은 건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지 면적 산정할 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선 후퇴를 하더라도 용도 지역이 도시 지역일 때는 시장 등의 3m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때 이제 시장 등의 지정에 의한 건축선 후퇴와 관련해서는 이때는 건축선 후퇴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지 면적 산정할 때 포함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지 안에 도시 군 계획 시설의 부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 부분도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도시 군 계획 시설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건 이제 국토개혁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또는 철도,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고자 결정하면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도로, 공원, 광장, 이런 시설을 국토개혁법에서는 도시 군계획시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와 같은 시설의 부지가 건축할 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대지 면적 산정할 때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제외되는 경우 여기 이제 두 가지와 관련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 면적은
건축할 대지가 있으면 여기 이제 대지에 건물을 건축할 때 해당되는 건물이 외형상의 대지 안에서 차지하는 것 같은 이제 면적을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하는 기준이 건물의 외벽과 관련해서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 있으면 건물의 이제 단면을 수평으로 자르고 위에서 아래로 빛을 투사를 하면 이와 같은 이제 면적이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벽의 중심선, 중심선으로 해서 건축 면적 이 부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외벽 중심선으로 해서 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눈으로 이제 확인되는 게 아니고 설계 도면에 의해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 외벽에 뭐 처마나 차양 같이 돌출된 시설물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부위도 위에서 아래로 보면 대지를 덮고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의 산정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포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일정 거리를 후퇴한 부분으로 해서 건축면적 산정하도록 되겠습니다. 후퇴하는 거리가 4m 후퇴하는 것, 3m 후퇴하는 것, 2m 후퇴하는 것, 1m 후퇴하는 것, 여기 이제 네 가지가 나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 점들이 교재나 있네요.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일단 뭐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뭐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으면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통 사차. 전통 사차 같은 경우에는 처마 등의 시설에 의해서 외벽에서 처마 등의 시설이 뻗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처마 끝부분에서 일정 거리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 사찰일 때는 4m.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처마나 차양, 처마나 차양이나 구역, 뭐 이와 같은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축사인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 축사일 때는 3m 이하 범위에서 후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옥과 관련해서는 2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최근에 새로 신설된 내용이고, 자동차와 관련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될 때는 해당된 충전시설에 뭐 처마나 차량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이때는 끝부분에서 2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재생에너지 주로 뭐 태양발전시설 등과 관련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해당되는 시설에 처마나 차량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때도 끝부분에서 2m 후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1m 이상 돌출됐을 때는 끝부분에서 1m 후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후퇴하는 부분, 이 부분, 뭐 기존 4m, 3m, 2m, 1m.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후퇴를 한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건축 면적 자체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보시면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에 있는 부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보행통로하고 차량통로 부분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 경사로 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이와 같은 경사로 부분에 이런 시설 설치합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자 기둥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있으면 원래는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건축 면적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제외되는 거, 그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건축물 지하층, 출입구, 상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올 때,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로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를 해둡니다. 이때 형태는 벽하고 지붕이 있으니까 건축물이 있는데 이 공간도 건축면적으로 산정하냐. 이분도 사람이 주로 상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면적에서 산정할 때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주로 생활 폐기물 보관함 보관 시설과 관련해서도 기둥하고 지붕, 자,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생활 폐기물을 보관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둥하고 지붕으로 되어 있으면 건축물로 봐서 건축면적에 산입하냐 그 내용인데 이 부분도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활 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좀 이따 보겠지만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할 땐 다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제외되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 설치되어 있는 시설, 그런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할 때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닥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닥 면적은 건물 층과 관련해서 층의 전부 또는 해당된 층의 일부와 관련해서 면적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그와 같은 단위가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층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하고 구별이 되는 구획과 관련해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 면적과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바닥 면적을 산정할 때는 건축물의 외벽이 아니고 해당되는 층과 관련해서 층의 구획 등의 중심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하는 기준은 각각 다르니까 주의하시고, 바닥 면적은 일단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 이제 층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해당되는 여기에 층별 여기 면적, 이 부분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바닥 면적입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주로 해당되는 건물, 해당된 층과 관련해서 층에 물건이나 또는 사람 등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는 층별로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자 이걸 산정할 때 사용하는 단위가 바닥 면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건축 면적하고 다르기 때문에 정하는 기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과 관련해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층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해서 구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수평 투영 면적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와 같은 이제 산정 기준과 관련해서 특례, 즉, 특별 기준입니다. 이게 꼭 적용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캐노피 건축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캐노피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 가장 대표적인 게 주유소 건물 같은 경우. 자, 이게 여기, 캐노피 건물. 즉,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주유소 보면, 자, 기둥하고 지붕. 자, 이와 같은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끝부분에 벽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벽이 있게 되면 주유하러 들어왔던 자동차가 회전해서 놓을 때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둡니다. 그럼 이와 같은 경우 바닥 면적 산정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단면을 자르고 자른 단면을 위에서 아래로 보게 되면 형태가 이렇게 단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다 파당 면적으로 산정하는 게 아니고 지붕 끝부분에서 2m씩 후퇴한 부분으로 해서 파당 면적을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지붕 끝에서 얼마를 후퇴를 하냐. 자, 1m를 후퇴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나 있는 기준 적용 안 되기 때문에 특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특례는 이와 같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례는, 자, 발코니가 있는 경우, 발코니가 이제 한자로 하면 노댐이다. 자, 그래서 발코니 등에 있는 층과 관련해서 바닥 면적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발코니라는 건 지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외벽이 있으면 외벽 바깥부분에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는 시설이 발코니입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층이 만약에 이제 발코니가 있다.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바닥 면적 산정하기 위해서 수평으로 단면 자르고 그다음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이제 수평 측면에서 보면, 자, 안쪽 거실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바깥 부분, 발코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면을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거실 부분이, 자, 10m, 10m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실과 관련된 바닥 면적은 100 제곱미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발코니와 관련해서도 세로와 관련해서는 여기 가장 긴 벽에 접해 있으니까 똑같이 10m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옆 부분이 저 가로 부분이 2m다. 뭐 여기는 발코니 면적이 20제곱미터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해당되는 이제 파당 면적 산정하게 되면 곳이 100제곱미터, 발코니 100 발코니 면적 20, 그러면 합산하면 120제곱미터가 되죠. 근데 이제 건축법에서는 발코니 면적은 전체를 다 바닥 면적 산정하지 않고 일정 부분을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발코니 면적에 외벽에 접해 있는 가장 긴 길이, 즉, 여기서는 지금 10m가 되겠죠. 여기 10m에서 1.5를 곱한 면적을 발코니 바닥 면적에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빼게 되면 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때는 해당되는 층의 바닥 면적 산정은 원래 이제 거실 면적 100제곱미터에다가 5제곱미터를 합산을 해서 바닥 면적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외벽에 접해 있는 가장 긴 길이에 곱하는 비율 1.5입니다. 1.5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파당면적 산정과 관련해서 일단 뭐 벽이나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축물 하고 그 다음에 노대 등에 있는 건물에 파당면적 산정할 때 이때 이제 기존 두 가지에 이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당면적 산정할 때 제외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되는 층이 필로티 구조로 해서 공중, 즉 일반인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 그리고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로티 구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필로티는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필로티 구조라는 건 해당되는 층에 기둥 형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그와 같은 구조가 필로티 구조입니다. 기둥하고 벽은 의미가 다릅니다. 두 가지 이제 구분하는 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냐 없냐 여기서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벽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면
외부하고 내부의 공기 이동이 차단이 되는 거고, 만약 기동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는 외부하고 내부의 공기가 통과가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필로티 구조라고 표현할 때는 주로 기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된 층이 기둥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층이 그 층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인이 통해 또는 차량에 통해 사용하거나 또는 주차에 전용이 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어 있는 필로티 구조 부분은 층의 면적과 관련해서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이 부분은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상분에 설치가 되어 있는 승강기탑 또는 계단탑, 다락 뭐 이런 부분도 그 부분은 바닥면적 산정할 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공동주택에 자 지상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용도와 관련해서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 용도가 기계실, 전기실, 어린놀이터, 그리고 조경시설, 그리고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 자, 이거는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정,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 굉장히 빈도가 높으니까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벽에 마감 재료다 해서 나왔는데 뭐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외벽에 부과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 마감재 등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건축 면적하고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와 관련해서도 바닥 면적 산입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상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한해서만 바닥면적 산정에서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연면적이 나겠습니다. 자, 연면적은 자, 건축물이 있을 때 그 건축물의 각 층에 바닥 면적을 다 합산한 뭐 이와 같은 면적을 연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때 이제 각 층 기대인데 건물의 연면적 산정할 때는 건물의 지하층의 면적도 포함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다. 그 지하 1층 면적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이다. 여기 해당되는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자, 이렇게 출제가 되면, 연면적 산정할 때는 지하층도 포함해서 산정한다. 지하층 면적 2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지상과 관련해서 4층인데 각 층별로 200이니까 80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된 건물 전체의 연면적과 관련해서는 1000제곱미터로 해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면적 원칙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고 이때 각 층에는 모두 포함되냐? 지하층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연면적과 관련해서 용적률 산정, 즉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건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에서 해당되는 면적에서 제외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용적률 산정 기준인데, 자, 용적률은 자, 건물을 지을
대지가 있으면 그 대지 면적에 있어서 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자, 이와 같은 이제 비율을 뭐 용적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 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되는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각각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제외된 만큼 뭐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지하층의 면적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의 연면적을 산정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여기서는 용적률 계산할 때는 여기서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의 면적은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주의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상층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부속 용도, 즉 주차장 용도로 해서 부속 용도로 사용한다. 이 부분도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초고층 건축물 또는 준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건축물 중간 부분에 나중에 뭐 뒤에서 하겠지만,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난 안전구역 설치하거나, 이때 피난 안전구역 설치된 부분도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층 이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제곱 이상이면 뭐 지붕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 설치하고 경사 지붕일 때는 경사 지붕 아랫부분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이와 같이 이제 대피 공간 설치된 부분 이 부분도 용적률 산정할 때는 연면적에서 각각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외되는 부분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이제 특히 첫 번째 나와 있는 지하층 면적 이 부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 연면적 산정할 때 포함하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는 제외를 한다는 것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이제 높이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건축물 높이 정하는 기준, 일단 지표에서 건물 상단까지 이렇게 되는데 주로 뭐 옥상이 있으면 옥상 부분, 여기 상단까지. 자, 이 부분이 건축물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건축물 높이 정하는 기준,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상단까지. 자, 이 부분이 건축물 높이 정하는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높이 기준과 관련해서 예외 부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첫 번째는 이제 지표면 산정 기준에서 나와 있는데, 지표면 산정 기준은 해당되는 건물 대지의 높이가 뭐 인접 대지하고 차이가 있다. 이때 전면 도로와 관련해서 높이의 고저 차이가 있을 때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참고해서 봐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 높이를 정할 때 1층 부분이 필로티, 저 기둥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자, 이 부분은 각각 높이 산정할 때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부분 해서나 있는데 건축물 1층 전체가 필로티 부분으로 해서 되어 있다. 그럼 이 부분은 높이 산정할 때그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옥상에 설치가 된 승강기탑, 옥탑 등의 높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건물 옥상 부분에 승강기 탑이나 뭐 장식탑이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럼 이 부분 면적, 이 부분의 높이도 건물 높이에 이제 포함되냐,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에도 좀 기준이 달리 이제 정해져 있죠. 이거는 해당 건물의 건축 면적에 대해서 승강기 탑
등에 해당된 시설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가 되는 경우, 이때는 높이 12m를 넘는 부분만 건물의 높이로 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8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은 건물 층수 산정할 때 층수로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8분의 1, 이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일 때는 세대별 이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일 때는 이때 이제 기준이 8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 6분의 1 이하가 될 때 여기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존 일반적인 이제 건물일 때는 건축 면적에 대해서 수평 투영, 승강기 탑 등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면 이 부분이 이제 적용되고,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일 때는 기준이 8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 이하일 때, 자, 이게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뭐 대상 건축물과 관련해서, 자, 건축 면적이 1000제곱미터고, 그 다음, 승강기 탑 등의, 자, 수평 투영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인 경우, 자, 지표에서 건물, 상단까지 높이에 50m가 되고, 그 다음에 승강기 탑의 높이가 15m인 경우, 이와 같은 게 이제 건물 높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추정해야 되면, 자, 지금 이제 건축 면적에 대해서 승강기 탑 등의 수평 투영 면적 합계 비율이 10분의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8분의 1 이하 여기 해당되니까, 이때는 지표에서 상단까지 높이, 자, 50m에 대해서 승강기 탑, 자, 15m인데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로 인정하니까 이때는 3m만 높이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때 건물의 높이는 53m로 해서 각각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정하는 기준,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처마 높이가 나있습니다. 그 처마는 주로 뭐 사찰이라든지 또는 전통 한옥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가 건물에 처마가 있고, 자, 처마가 있을 때는 여기 이제 처마 높이와 관련해서는, 자, 여기 지표에서 기둥 상단입니다. 기둥이 있으면 기둥 상단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깔돌이라는 수평 자재가 있으면 깔돌이 상단까지, 그래서 벽이나 깔돌이 또는 기둥 상단까지 높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층과 관련해서 반자 높이하고 층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반자 높이는 일반적으로 천장 높이입니다. 자, 그래서 반자 높이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여기 높이가 반자 높이고, 그 다음에 층고는 층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높이,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층의 높이, 층고, 자, 이렇게 부르죠. 자, 그래서 뭐 층고와 관련해서 일단 정하는 기준, 이 부분은 좀 특이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층수 산정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의 층수 산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되겠습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는데, 주로 실내
운동 경기장이라든지. 자, 이와 같은 건물은 뭐 운동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층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때는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별다른 기준이 없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에 가게 되면 주택과 관련해서 층수 산정할 때는 3m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층으로 봅니다. 정하는 기준이 건축법하고 주택법은 좀 다르니까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 기대인데, 자, 하나의 건물이 외형상 층수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부는 10층이고, 그리고 일부분은 15층인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해당될 건물의 층수를 정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를 기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평균을 내서 정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가장 많은 층수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해서 나인데, 첫 번째 나인데 지금 이 경우 건물 옥상군에 성강기탑 등이 있는 경우다. 이때는 건축면적에 대해서 성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8분의 1 이하가 되면 건물 층수 산정할 때 산입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던 높이 산정 이 부분 그대로 해서 적용되고,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전용 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일 때는 8분의 1이 아니고 6분의 1,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건물의 지하층과 관련해서는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은 건축물 층수로는 산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층수 산정할 때는 지상군의 층수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 층수 산정하는 것 내용 그렇게 뭐 복잡한 건 아닙니다. 근데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는 부분 때문에 건축물 층수 산정하는 기준 그리고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정확히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일단 건축물의 규모와 관련해서 면적하고 높이 층수 그 세 가지 각각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